언니 솔직히 말해봐. 엄마가 좋아서야? 그래서 엄마가 없는 게 싫은 거야? 정말로 그렇다면 내가 사과할게. 그런데 아니야. 아니잖아! 너 이러는 거 더는 못 봐. 내가 왜 너한테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? 내가 어머니한테 너처럼 이렇게 막 하든? 이렇게 함부로 말했어? 나도 더는 못 참겠다. 어떻게 이렇게 언니한테 때리냐. 바득바득 달려들어. 어떻게 해? 올라가 보소. 넌 어떡하면 좋으니? 어떡하면 좋겠어? 내보내! 내보내면 돼! 내가 보기에도 당신이 장모님한테 좀 함부로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. 말이나 행동은 그런 게 아니더라도 느낌이 그래. 선주는 더 강하게 느끼겠지. 그리고 피해의식까지 있을 테니까. 당신이 조금만 조심해. 내가 어머니한테 하는 게 선주가 나한테 하는 거랑 같단 말이에요? 물론 아니지만 그 대신 당신하고 선주는 자매간이고 당신하고 장모님은 부모 자식간이잖아. 자매간하고는 좀 다르지. 내 나름으로는 노력해요.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. 내 입장을 좀 생각해줘. 내가 얼마나 불편하겠나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응, 나영이냐? 나영아! 할머니, 나 잘 있어요. 밥도 안 굶고요. 잠도 잘 자고요. 응, 나영아, 너 거기가 어디야? 어디 있어? 응, 어디야? 할미가 데리러 갈게. 어서 말해. 어서 말해. 어서. 할머니, 걱정하지 마세요. 나 정말 돈 한번 벌어보고 싶거든요.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좀만 참으세요. 돈 벌어서 갈게요. 그래, 돈 벌어. 버는데 집에 들어와서 벌란 말이야, 이 녀석아. 어서 들어와. 거가 어디야? 할미가 갈게. 할머니, 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요. 저 밥도 잘 먹고요. 잠도 따뜻하게 잘 잘 테니까 걱정 마세요. 그리고 맨날 전화할게요, 할머니. 네 맘 알아. 알았으니까 들어와. 들어와서 돈 벌어. 응? 지금 어딨어? 할머니가 자꾸 그러면 눈물 나잖아요. 나 씩씩하게 잘하고 있는데. 너 어디야? 빨리 안 들어와? 너 지금 어디야? 빨리 말해. 야, 윤나요. 야! 왜? 끊었어? 끊었니? 끊어졌어? 아, 나쁜 기집애 진짜. 왜 소리 질러? 달려야 할 거 아니야. 할머니랑 얘기하라고 하지 왜 네가 그래? 아, 답답해 미칠 것 같잖아. 아유, 됐다. 됐다. 잘 있다니까 됐어. 목소리도 괜찮은 것 같고 날마다 전화 한댔으니까 됐다. 날마다 한대요? 그런 됐어. 여기 백화점인데요, 아버님.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. 뭐가 좋으세요? 아니, 얘. 아니, 쥐새끼도 낯짝이 있지. 아, 내가 내 입으로다가 뭐가 필요하다고 내가 그런 소리를 내가 어떡하니. 응? 네가 알아서 주면 나는 그냥 눈에 받으마, 내가. 아니, 내가 이거 뭐 필요한 게 뭐 어디 한두 가지. 응?
그럼 그렇게 할게요, 아버님. 들어가세요. 네. 자영 씨. 안녕하세요. 내일이 시아버님 생신이시거든요. 아 맞다, 자영씨 디자이너니까 나 선물 고르는 것 좀 도와주시면 되겠다. 참 여기서 우연히 자영씨 만났어요. 그때 영준씨가 같이 오기로 했던 사람. 야 너 뭐야? 너 뭔데 왜 또 나타났어? 야 이래야 공평한 거라고. 생일이면 육불 먹어야지. 난 오늘 자영이 생각 내가 많이 했다. 생신 축하드려요. 나랑 오늘 술 한잔 안 할래?